경기도 양주시 장애인연대가 이번 지방선거 시장 후보자들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양주시 장애인 권리보장 인권연대 협의체는 6월 지방선거 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많은 시민이 참석해 장애인 인권, 권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 후보님들이 오늘 저희하고 공약을 했고 또 약속을 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참아왔습니다. 이제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정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앞으로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후보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 꼭 지켜주십시오. 요즘 화제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후보들을 향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그리고 타시에서 우리시로 진입하는 모든 버스의 요금을 장애인에 한해서 무료 승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수단, 택시, 저상버스 등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또 고립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토론회는 양주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 탈시설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는 후보들의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연대의 시도는 앞으로 펼쳐질 8대 민선 지방자치 행정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